어렵죠. 그런 사람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얼굴 근육 환하게 여기 틀니가 뽑아지든 간에 뭐 금니가 다 보이든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크게 웃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지 이분을 얘기할게요. 이분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장깔만이라는 할머니예요. 이분이 125세까지 사셨어요. 오래 사셨죠? 이런 거 알려주면 하고 황소가 도트는 소리라고 좀 하세요. 시작! 몰랐잖아 어차피 몰랐잖아. 왜 아는 척하고 하지? 근데 이 어머니가 125세까지 살았는데 세상에 100세까지 담배 폈네. 선생님 담배 피세요? 피시죠. 담배 피시는 분 있으세요? 다 끊으셨죠? 끊으세요. 끊으세요. 그러면 여기 어머니가 100세까지 담배 폈는데 아니 근데 왜 끊었나 보니까 담배가 몸에 안 좋아서 끊었나? 그게 아니고 이분이요 이제 담배는 계속 피우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손에 힘도 빠지고 눈에 초점도 흐려지니까 이 성냥불을 키우기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자꾸 키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유 좀 그거 저 담배불 붙이는 거 저 지나가던 젊은 사람한테 좀 붙여달라 그러라고 그랬더니 이 장깔망 할머니가 뭐라 하면 내가 너한테 담배불 붙여달라 그러면 담배 끊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이럴 땐 황소 도트는 소리 시작. 아니 황소도 이런 얘기에 좀 돈을 쓰는데 우리는 사람인데 더 해야죠. 시작. 우리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면 자꾸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자 선생님들 그 이거 왜 그런지 얘기해 주기 전에요 우리 몸에 모가지가 네 개씩 있어요. 귀신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여기 선생님들이 모가지가 네 개씩 있어요. 첫 번째 모가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내 목에 달려있지. 두 번째 모가지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모가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이거 무슨 모가지? 모가지. 그 다음에 팔모가지, 발모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가지는요, 구부러지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모가지를 이렇게 구부리면서,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은요, 스트레스라는 놈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담배를 끊었네요. 그래서 병원에 그러고 나서도 25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뭐를 밝혀냈냐면 아!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장수하는구나. 우리 만약에 여기 이제 들어오시다가 뭐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직접 가셔서 가져오고 누가 커피 마시려고 그러면 내 것도 좀 타줘. 이게 아니고 내가 타서 먹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자꾸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 와서 계속 듣고 이런 적극